이재명, 개발 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 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 언론, 기본주택에는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발 이익 100% 환수 못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 언론, 막상 개발 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급 절벽,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 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짐작은 했습니다. 개발 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겠지요.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 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발 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 세력, 보수 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계신 거겠죠. 그렇게 공급 절벽이 걱정되시면 기본주택 정책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한 목소리로 이재명 비난에 열을 올렸던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께서 민간의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더군요. 보수 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 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수 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하신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